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혹시 아빠는 빨바보 혹시 초코 나올 수 없어요? 아 없어요? 허지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점심에 먹고 남은 지척국 원래 보관할 때 끓여서 보관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끓였는데 태웠네요. 또 붙었지. 샤워하는데 조개구이 냄새가 나길래 음미만 하고 있었네. 집 알아보는 건 항상 너무 진이 빠지는 일인 것 같아서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을 자려고요. 근데 불 꺼야 되는데 꺼줄 사람. 오늘은 3시까지 근로 출근인데 2시 반에 대외활동 화상회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먼저 가서 회의하다가 바로 출근을 하겠습니다. 힘든 것도 없는 게 있는데 오늘
바지가 좀 실수인 것 같아요. 가을 온 줄 알았는데 어디 갔지? 4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옷 갈아입고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7시 54분이에요. 송도 해수욕장 가서 산책 좀 하고 야식도 먹고 바다도 좀 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다, 그 바다 그거다. 그 바다 바퀴벌레? 바다 저게 자리 잡아야겠다. 사이다는 제대로. 여러분, 걷다가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보고 안 건데, 여기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있네요? 몰랐네. 알바하러 왔고요. 오늘은 4시부터 11시 근무예요. 재미없을 7시간 다녀올게요. 퇴근.
11시까지 알바 갔다가 6시 퇴근 예정입니다. 우산이 없어서 친구는 출근했고 저는 12시가 아니라 1시까지 학교를 가야 합니다. 여기 계속 뛰어있지. 11시 5분. 지금까지 15분. 제가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라서 오늘까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열심히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끼가 될 것 같은데 그 한 끼 사러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바닐라 라떼.